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이로운 음악이론과 화성학의 강사 이로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작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이 여쭈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에는 좀 검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작곡을 쉽게 할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진정으로 작곡을 하고 싶고 작곡을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제가 작곡을 할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셨을 거라는 저의 추측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더라도 아마 처음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작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작곡을 잘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음악을 자연스럽게 많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음악에서는 이 귀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듣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편식하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공부하면서 이제 감상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닥치는 대로 듣는 것이 처음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듣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무언가 결과물을 내야겠죠. 이제 곡을 쓸때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할때 사실 어떤 한 작곡가의 그 피아노 소품을 다 이렇게 필사라고 하죠. 베꼈습니다. 네. 바이올린 곡을 가지고 피아노랑 이중주된 그 곡을 다 베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것을 저의 이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작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선배가 되는 그런 작곡가들의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베낀다는 것이 과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건방졌죠. 그런데 정말 그 곡을 여러분 컴퓨터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필사를 하셔보시면 그 곡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많은 곡도 필요 없고요. 한 10곡에서 20곡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필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필사하기 전과 후에 그 음악적인 재량, 그리고 음악적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곡 있죠.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은 좋아해야 일단 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선율이 있죠. 그 선율을 가지고 선율만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율 밑에다가 여러분이 반주를 채워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피아노로 작곡을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 곡에 한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이올린 선율 밑에 피아노 반주를 넣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선율, 이미 있는 선율을 갖다가 그 밑에다가 반주나 혹은 왼손을 채워넣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반주 패턴을,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멘델스존의 무언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언가라는 말이 뭐예요? 말이 없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곡이라는 그 형식인데 가사를 붙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왼손이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오른손으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로 노래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이 굉장히 단순한 그 피아노 패턴이 있습니다. 반주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주 패턴을 하나 따옵니다. 그래서 그 반주 패턴은 그 패턴대로 유지를 해 가면서 오른손으로 선율을 작곡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선율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형식을 갖춰놓고 그 형식
틀 안에서 작곡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음악 이론에서 형식론에 대해서도 잠깐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 두 마디가 동기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두 마디 동기, 네 마디의 작은 악절, 그리고 네 마디의 큰 악절. 그것이 하나 모여서 A,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 있는 것이 B, A 이런 식으로 그 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16마디로 할 것이냐, 혹은 뭐 작은 세 도막으로 할 것이냐, 아예 형식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박자를 정하세요. 이걸 알레그로토로 할 건지 모데라토로 할 건지. 그러면 그것이 시간도 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안단테로 하겠다 그러면은 안단테 16마디 하면 대충 이 시간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두 마디의 동기를 만들어 놓고 이 동기를 발전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먼저 선율 공부를 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반주를 넣고 그리고 혹은 반주 위에 선율을 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습작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쌓이고 쌓여야 나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작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작곡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즉 후천적으로 음악을 접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어릴 때부터 해서만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90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얼만큼 음악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전혀 음악을 하시지 않고 그분은 공대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애아빠가 되시고 뒤늦게 음악에 빠져드셔서 지금 어떤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그런 것은 일종의 편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